업솟.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카페 기계 13가지가 싹 다 도착을 했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 계실 것 같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오픈을 4월 달에 예정을 했는데 아쉽지만 4월 달에 오픈은 하지 못하고요. 오픈은 아직까지도 미정이라는 거. 왜 미정인지 아시죠? 뭐 이번 연도에 일도 크게 금전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고 해가지고 많이 미뤄질 것 같은데, 그래도 제 마음은 빨리 그냥 오픈해버리고 팬분들도 빨리 만나 뵙고 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오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 기계 13개 사는데 비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,000만 원 이하로 샀다. 제가 왜 저렴하게 샀냐면 팬분들이 그 당시에 안녕하세요. 역시 추가 할인 더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유명하지 몰라요. 친구들 고마워요. 카페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카페다. 여기 협찬 받거나 광고 받거나 한 건 아니에요. 빨리 같이 들어가서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언박싱. 자, 일단 다행인 건 인테리어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기계 사장님도 그렇고 공간 진짜 잘 뺐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와, 대박입니다. 오늘 저의 목표는 이거를 다 뜯고 여기에다가 배치까지 한번 해보려고요. 대표님,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아직 오픈이 미정이잖아요. 이거 오늘 그냥 설치 내가 말씀드렸으면 설치도 바로 해주시는데 내가 아직 설치는 하지 말라 그랬어. 언제 오픈할지 모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제가 운이 안 따라주고 재수가 없으면 이거를 다시 팔을 거예요. 조심스럽게 개봉을 할게요. 조심스럽게. 흠집이 하나라도 나면 안 되거든요. 냉장고는 그냥 유니크 모델로 얘는 냉장이고요. 얘는 이제 냉동. 그래서 이제 가장 좋다고 하네요. 그냥 가장. 일단 뜯을게요. 오케이, 조심히 뜯었고. 이거 그거네. 글라인더. 그 커피 원두 갈아버리는 글라인더네요, 이거. 와, 이거 존나 무겁네. 왜 이렇게 무겁지, 이거? 얘를 올려만 놔볼게요. 일단 그래서 일단은 위치는 얘는 여기 하고, 얘도 한번 까볼게요, 얘. 아, 안 돼, 깨지지 마. 뭐야, 너. 나 이거 지금 뜯었고 물 넣은 적도 없습니다. 이거 원래 물이 나와요? 아, 물을 서비스로 준 거라고. 야, 이 개새. 바로 잠깐만, 이거 떨어지면 좋겠네. 아니, 생긴 거랑 다르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죠? 이거 한 8kg 되는 거 같네요. 이렇게 조심스럽게. 그라인더는 총 3개 했습니다. 총 3개. 욕심 안 내려고 그랬는데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보자 이거여가지고 그래도 그냥 하는 김에 욕심을 조금 내봤습니다. 안 될까? 위치가 여기. 얘는 대중적인 입맛의 아메리카노. 그리고 얘는 이제 산미 맛 내는 그 아메리카노. 얘는 이제 디카페인 맛 들어가는 아메리카노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뭐야, 요 새끼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? 조금이라도 귀엽게 생겼네. 오케이. 요걸 이제 빼딱했다만 하면 되는 거네. 오. 근데 왜 믹서기를 왜 블렌더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. 이번에는 캔시머거든요. 캔시머. 캔시머가 뭐냐면 저는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 안 팔고 캔에다가 팔 건데 이 기계가 존나 무거워. 잠깐만, 이거 설명해봐. 왜 영어야 씨. 근데 이거 튼튼한가? 존나 튼튼하지. 아, 뭔지는 모르겠지만, 오, 되게 많이 뭐 챙겨주셨네. 아, 이사님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아, 이건 일단 그 머신기에 들어갈 커피 그 주거. 자, 이제 대망의 머신기. 아, 근데 얘는 진짜 혼자 못 올릴 것 같은데. 자, 일단 차가 안 다니냐. 아, 야, 나 친구 없냐? 나 친구 없냐? 아, 이거 머신기 이거 제가 온다.
아 잠깐만, 여주시청 공무원 차가 지나갔는데 여주 시민을 보고 쌩 까고 갔어. 아 이거 민원 넣는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. 이게 원래 민원 올라가는 거야? 자 일단 이거 들어서 올릴게요. 아 어우 이거 엄마 못 들을 것 같은데? 아 근처에 누구 안 계시나요 혹시? 아 오셨다. 어 안녕하세요. 아 우리 군사기 때 뵀던 형님. 지금 다시 봤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연못 만드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.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. 우리 집 AS 가능 불가능. 고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 무슨 소리예요 고소라니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와 역시 남자가 필요해. 우와 살짝 올려놓고. 와 되게 무겁네. 와 어 나이스. 어 이제 수월하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근데 미리네라는 머신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뜨거운 거 뭐 치 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2구 보일러도 뭐 온도가 가장 일정하고 뭐 좋다 뭐 말씀해 주셨고 얘는 뭐지? 여기에다가 이제 막 시럽 같은 거를 둘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 블렌더도 이 뒤에 둘 거고 여기에다가도 이제 호두 과자 저는 이제 다른 빵 말고 호두 과자 팔 생각이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점이거든요. 야 이쁘다. 이거 기계 없을 때는 뭐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인테리어도 하고 기계 갖다 놓으니까 또 그림 나오네. 얘를 원래 제가 시그니처 모시기로 살려 했어요. 대중적인 거. 근데 이제 이사님께서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선택했는데 조작하는 것도 처음은 조금 까다로운데 다 알려주신다고 했고 이제 동선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카메라 이렇게 해놓고 어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커피 아이스 아 오케이 제가 하나 뽑아 드릴게요. 산미 있는 거 드릴까요? 기본적인 거 드릴까요? 아니면은 디카페인으로 드릴까요? 아줌마는 기본이 나 아줌마는 기본. 네 그러면은 기본 여기다 딱 놓고 예, 스푼 그거 스푼이라고 하나 그거 놓고 기다렸다가 탁탁 치고 여기 들어가서 또 자동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딱 끼고 여기에 컵에 있던 거를 이제 깡통에다가 넣어주고 깡통을 들고 여기다가 끼고 그러면 여기서 윙 막 돌아가. 아 블루마운틴 스타일 하나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파란산 뭐 그런 메뉴가 있어요? 아, 그런 거 안 팔아요. 니가 해먹어. 우리퐁 라떼 달라고요? 아, 저 패고 싶다. 이렇게 어, 또 지나가다가 잘 보이네요. 이 모습이 이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 오늘 또 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해서 땡큐요. 아 카페 오픈하고 싶은데 당장은 못하니까 좀 아쉽지만 열심히 방송해서 돈 벌어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. 일단 제 계획은 이번 연도 안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한번 노력해볼게요. 일단 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 그리고 댓글로 혹시 카페 알바 해보셨거나 매니저로 일해보셨거나 뭐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. 제가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알려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.